이렇게 묻혀서 한번 간을 볼까요? 양념이 순하고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위 건강에 좋은 양배추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만드는 방법 지금 시작할게요. 참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배추 나물무침을 만들어 보려고 양배추를 준비했어요. 싱싱한 양배추 1200g이에요. 이거를 다 하지 않고 반만 만들어 볼게요. 반이면 600g 정도 되겠죠? 싱싱하고 깨끗해요. 먹기 좋게 긴 쪽은 한번더 잘라주고 꼬갱이는 짧으니까 뜯어주고 이렇게 손질을 해서 데쳐 보겠습니다. 끓는 물에다가 천일염 반 큰술만 넣을게요. 양배추를 넣어줍니다. 좀 아작아작하게 드실 거면 살짝 숨만 죽여주고 좀 말랑하게 드실 거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푹 익혀줘요. 물에다가 건져줄게요. 에다가 이렇게 작은 대파 하나. 요거는 부추예요. 반줌도 안 되게. 반줌도 안 돼요. 조금 찍어서 좀 넣을 거고 홍고추 하나 들어갈 거예요. 부추는 이렇게 해서 끝을 좀 잘라 버리고 이렇게 한 3cm 정도 볼에다가 담아놓고 파도 반으로 나눠서 파는 송송 썰어줄게요. 홍고추는 반으로 나눠서 씨앗을 좀 빼줄게요. 끝을 살짝 잘라버리고 채 썰듯 이렇게 썰어줄게요. 담아놓고 양념을 해볼게요. 진간장
1큰술, 2큰술, 반. 이거는 간마늘 반큰술. 이거는 참깨 1큰술. 이거는 검정깨 반큰술. 참기름 1큰술. 후추 톡톡 20번. 요거는 매실액이에요. 매실액 1큰술, 2큰술. 우추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양배추를 지그시 짜줍니다. 물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묻혀주면 돼요. 위 건강에 좋은 양배추를 이렇게 살짝 데쳐서 묻혀 드셔보세요. 아주 상큼하고 깔끔한 게 맛있어요. 간을 한번 볼게요. 맛있다. 깔끔한 게. 싱거우면 간장을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참치액을 살짝 넣어도 맛있어요. 개호에 맞춰서 간을 해보세요. 접시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맛있게 먹으면 되겠죠? 위 건강에 좋은 양배추 나물무침 이렇게 무쳐 드셔보세요. 참 맛있습니다. 오늘 양배추 나물무침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